시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기초중국어 칸 우리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반을 넘어서서 10강을 넘어서서 이제 11강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흔히 그 나는 뭐뭐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우님들 다 같이 나와 계시는데요. 자, 우리 학우님들 안녕하셨죠? 네. 자, 오늘도 새롭게 새로운 각오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칸칸 시자문 시가 수로로 쓰인 구문 这是什么 의문대사 什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네. 동사 수로문을 두 번에 걸쳐서 동사 수로문을 만들어 봤죠. 네. 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네, 我喜欢苹果，또我喜欢橘子 했는데 거기다가 더 플러스해서 我喜欢吃苹果까지 동사구가 목적어를 이루는 구문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내용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VCD 한번 보도록 하죠. 我喜欢睡觉。 你喜欢苹果吗? 我不喜欢苹果，我喜欢橘子。你喜欢做什么? 我喜欢看书。你呢? 我喜欢睡觉。 네, 우리 지난 시간 거 복습하는 차원에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동시에 你喜欢做什么? 아, 我喜欢跳舞.跳舞, 예, 그렇죠? 예, 지난 시간에도 跳舞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我喜欢跳舞. 그러면 멍 동시에 你喜欢做什么呢? 我喜欢玩电脑.玩电脑, 예. 그러면 윤 동시에 你喜欢做什么? 아, 我很喜欢. 喝酒喝酒对那个글자표정学你喜欢跳舞吗我不喜欢跳舞啊不喜欢跳舞啊那你喜欢做什么飘同学你喜欢做什么啊我喜欢看书看书啊看书啊我喜欢看书你喜欢看电影你喜欢做什么我喜欢啊看电影 看电影，啊，영화看电影，예，최근들어서도영화많이보시죠？예，요즘은조금보겠습니다。아그러세요？예，韩同学，韩同学呢？韩同学，你喜欢做什么？我喜欢唱歌。唱歌？근데지난번에는不喜欢唱歌，예，不喜欢唱歌라고하셨는데，我喜欢唱歌。자，그게뭐냐면，자그게뭐냐면이외국어라고하는것이익숙하지않으면자기의 그 본래 의지대로의 그러한 그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네. 솔직하지, 네. 네, 솔직하지 못하게 돼요. 네.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우리는 기초 중국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를 튼실히 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신 것 여러분 아주 장하시고요. 한동쇠 잘하셨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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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거 복습해 봤고요. 자, 오늘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시자구문 한다고 그랬죠? 네, 시자구문 한다고 그랬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의 회화입니다. 今天的绘画 那是菊花 这是什么？那是电脑。这个呢？那是花。这是什么花？那是菊花。 자, 여러분이 지시대명사를 다 배우셨잖아요. 네. 这、那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들어보시니까 这是
뭐뭐뭐뭐 네. 또 나시 뭐뭐뭐뭐 이렇게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자, 그래서 뭐뭇은 뭐뭇이다. 이 구문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이 그 단어를 지금 아직 모르시니까 네. 단어를 먼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나온 단어입니다. 시 시 예, 시 시 什么电脑花菊花 자, 새로 나온 단어 몇 개 되지 않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벌써 알고 계시는 단어가 있죠? 네. 자, 어떤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什么 자,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什么 할 때 做什么 무엇을 하느냐, 네. 거기다가 더, 你喜欢做什么? 너 뭐 하는 거 좋아하니? 네.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네. 자, 什么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是, 이제 드디어 네. 나왔습니다. 네. 是라고 하는 것은, 뭐뭇이다. 그래서 수로를 구성하게 되겠죠. 네. 是, 예. 그 다음에, 电脑,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예, 배웠잖아요. 电脑, 네. 예. 자, 电脑 할 때, 컴퓨터를 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동사를 가지고 와서 함께 결합을 했죠? 완电脑라고 하는 电脑도 했고 그러면 새로 나온 우리가 새롭게 접수해야 될 것 새롭게 알아야 될 것은 단지 달랑 두 개밖에 없죠 네. 예, 단어가 네. 그중에 하나가 화라고 하는 것은 꽃이에요 화아 그러면 예, 당연히 뭐 여자분들이 더 그러시겠지만 한동주에 你喜欢花吗? 我很喜欢花. 어, 그렇죠. 꽃 좋아하죠. 네. 근데 꽃 중에서도 여기 새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菊花라고 네. 하는 게 있습니다. 주화. 자, 菊花라고 하는 것은 국화죠. 국화. 예, 菊花. 화, 菊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단어를 다 배웠으니까 단어를 다 숙지했으니까 단어 중에서 뭐 새롭거나 신기하거나 그런 거 없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这是什么?那是电脑.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 두 문장이 나왔는데요. 这是什么? 이렇게 물어봤죠? 자, 这是什么? 할 때 是를 사용했단 말이죠. 是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로문을 구성하는데 这是什么? 이렇게 되면 这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예, 这是什么? 이렇게 됩니다. 자, 这是什么? 이렇게 되는데 대답이 那是 电脑라고 대답을 했죠. 네. 자, 这라고 하는 것은 이 예, 화자가 있는 가까이 있는 这是什么?라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저쪽 편에서 저것은 电脑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은 뭐뭇이다라고 하는 구문 这是什么?这是电脑.那是电脑.라고 하는 거 만들어봤죠. 네. 그럼 여러분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자, 이것은 꽃입니다. 윤 동쇠. 这是花라고 하면 되죠. 예. 자, 그러면 표 동쇠. 자, 이것은 컴퓨터입니다. 这是电脑. 그렇죠. 这是电脑.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신 동쇠. 이것은 국화입니다. 这是菊花. 菊花. 菊花. 예, 잘하셨어요. 这是菊花. 이렇게 만들면 되죠. 자, 그런데 이 시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수로문도 부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죠. 네. 이것은 뭐뭐가 아니다 라는 네.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뭐를 여러분이 연상이 딱 되시죠? 어떤 걸 뿌를 사용하면 되겠다. 네. 자, 근데 뿌를 어디다 붙이면 될까요? 시 앞에. 아, 시 앞에 붙이면 네. 돼요. 자, 그래서 부시. 부시. 네, 부시가 네, 되는 이유는 다 아시죠? 시가 네. 사성이니까. 저 부시 뭐뭐뭐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아까 이것은 꽃이다. 저시 화라고 했는데 네. 이것은 꽃이 아니다. 라고 하려면 멍 동쉐. 저 부시 화.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컴퓨터가 아니다. 한 동쉐. 저 부시 电脑. 아, 저 부시 电脑.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부시. 네. 왜 이것을 저거라고 배웠잖아요. 네네. 근데 왜 여기는 저만 써요? 예, 우리가 여러분이 배웠다시피 그 저거, 나거 이렇게 해서 지시대명사 여러분 숙지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그 뒤에 나오는 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 두 개, 하나, 아 하나,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는 그 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저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한
대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합해서 저거 이렇게 지시대명사로 여러분이 숙지를 하고 계셨었는데 네. 원래는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를 나타낼 때는 저 하나만 써도 가능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是什么라고 하는 것은 저거是什么라고 할 때 거가 생략된 거라고 생략 네.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부정문을 만드는 것까지 해봤는데 네. 이제 의문문을 만드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사수로문과 동사수로문의 의문문을 만들 때 구성했던 방식하고 동일하게 구성하시면 네.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这是花吗? 이렇게 해도 되고 네.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본다면 这是不是花? 이렇게 되는 거죠. 这是花吗? 这是不是花? 네. 这是什么吗?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这是什么라고 하는 것이 의문 대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의문 대사가 다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말을 또 쓰면 안 돼요. 그것은 이 온전한 문장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번에 강조하셨듯이 그 是不是도 말을 붙이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럼 什么해도 말을 붙이면 안 되고 그렇죠. 요건 예,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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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是不是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끝에 말을 붙이는 거 요 형식으로 사용을 하시든지 네. 아니면 这是什么 해서 의문 대사를 사용하시든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什么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는데 의문 대사였잖아요. 네. 그래서 네. 무엇을 지칭하잖아요. 네. 그래서 这是什么 이렇게 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뭐냐, 네.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엔통신가 말해줬던 것처럼